오늘 준비한 영상, 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그세 가지 질문 사항 부분인데요. 그 유아교육을 이제 전공하신 분이고, 2005년 그 대학교 때그 아동복지론이라는, 아동복지라는 과목을 이수하셨던 분 같아요. 예,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공학번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유아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2급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이 있으면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서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과목명이 살짝 다르지만 비슷하면 인정되는지 2005년도에 아동복지 2학점으로 이수를 했는데 인정이 되는지 선택 과목으로 마지막 그리고 아동복지가 인정이 된다면 국법 대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점 은행제에서 작년이면은 이제 2021년이겠네요. 2021년도 이수한 가족상담 및 치료 과목도 선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조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인데 여기 좀 적어놨어요. 과목명 그 앞뒤로 뭐 개론 뭐뭐뭐 학뭐 고급 연구 연습 세미나 뭐 이론 특론 특강 분석 실무 예를 들어서 뭐 사회 복지 개론 사회 복지 학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명 앞뒤로 해서 이런 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동일 과목, 동일 과목 인정 여부를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사 그 협회에서 할수 있는데, 그 사회복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그 자격증, 뭐 이수 과목 등등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 심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 동일 과목 심의 넣는데 한 과목당 심의 비용이 약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뭐 서류도 또 복잡하고요. 보통은 그러시기 때문에 이 심의 넣는 비용 때문에 그냥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과목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목명이 아예 동일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들어주시는 게더 유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질문. 그 3학점짜리는 아니거든요. 그 2005년도면 2009년도 이전이죠.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그 아동복지 과목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세요. 단, 그 1983년도 그 이전의 교과목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튼 2009년에 이전에 이수했던 그 아동복지 2학점짜리는 선택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국법 대상자인 것도 아셨는데, 국법은 현재 지금 대학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14과목을 이수를 해 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아동복지 과목이 이수가 됐죠, 한 과목. 그리고 가족상담 및 치료도 그 개정법 이후에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한 과목 인정이 돼서, 추가로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론 11과목, 플러스 실습 한 과목. 실습도 국법이기 때문에 120시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 이제 두 학기 과정으로 해서 총 12과목을 나눠서 한 학기 8과목까지밖에 수강이 안 되시기 때문에 두 학기로 나눠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단, 그 신법 같은 경우는 그 2020년도 이전에 수강하신 과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총 14과목에는 연 7과목을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과목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공연대 아동복지 이런 과목 들으신 게 있어서 14과목인 거고, 신법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은 총 17과목을 이수를 해 주셔야 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사회복사 2급 자격증 관련해서, 질문 내용에 답변 좀 드려봤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하단에 댓글로 질문 내용 남겨주시면은 그것도 이제 내용 바탕으로 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사회복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이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하단 링크 참조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